안녕하세요. 허구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HK 이노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8월달 들어갔고, 뭐 위로 아래로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좀 기간적인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꾸준하게 투신과 연기금에서 약 소량의 매수 물량들 좀 들어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한 3만 주 정도 전후로 해갖고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조금씩 들어와주는 거, 요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이 위에서 4만 5천 원 라인 구간에 저항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저항 구간에서 어떠한 액션이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오고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20일선을 끌어올리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런 수렴형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에 뭐 여기가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만간에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동성이 아래로 가는 것보단 저는 이렇게 위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저항 구간이었던 요 라인도 돌파하는 액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47,500원이라는 저항 구간도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눌림을 받을 때 깊숙하게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언저리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연출이 될 거고, 그 상승하는 폭에서 5만 원과 5만 5천 원짜리 요 언저리 구간까지 올라가갖고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형성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욕심은 내지 마시고 여기 구간에 물량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이 5만원 라인 정도를 이제 커트라인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고 5만원을 딱 돌파를 한 상태예요. 그럼 5만 5천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위에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지지가 형성이 되면은 상관은 없겠지만, 지지를 실패하면은 빠르게 정리해갖고 현금 확보하는 것, 또는 내가 여기 라인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흐름을 체크하고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 요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나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 만족한다,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 라고 하시면은 물량을 싹다 정리해도 상관은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뭐 HK 이노웬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서 원숭이 두창 이슈가 뭐 나와 있지 자주 나오지는 않죠. 예전에는 뭐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6천 명을 돌파했냐, 뭐 2만 명을 돌파했냐, 3만 명을 돌파했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 이슈가 그렇게 큼지막하게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K-캡이라는 그 약에 대한 적응증의 좀 확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미 여기 라인에서 바닥은 다졌고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액션들, 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뭐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천천히 흐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4만 5천원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뭐 뉴스를 좀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도 뭐 커다란 뉴스는 없습니다. 뭐 한국 콜마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자가 면역 질환 신약 개발 착수한다,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지만, 이거는 뭐 이전에도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막 그렇게 크게 뭐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케이캡의 중국의 로열티를 첫 번째 수령이 예상이 된다, 4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라는 이런 흐름을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2분기 영업이익 구분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HTS상에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색다르게 아니면 뭐 굉장히 호재성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뭐죠? 순수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매출액 영업이익이 다 플러스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요 정도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HK 이노웬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면 될것 같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HRB2019 입력하시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라든지 무료 체험,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대폭 할인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